오늘은 제가 소나무를 여러분들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가리키는 나무가 소나무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저희가 2011년도 귀농을 해서 처음 이 땅에 심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왜 이 소나무를 심었었을까요? 이 소나무를 심어서 돈 좀 벌어보려고 그래서 이걸 심었었는데 지금까지 소나무를 팔아서 100원도 못 건졌습니다. 오히려 손해를 많이 봤겠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소나무가 대략 한 6, 700개 정도 아마 심었었던 것 같아요. 이 땅에 전부 심었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린 소나무가 아마 요 정도 됐었을 겁니다. 아마 그 모종을 다 심어 놓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우리가 이거 한 5, 6년, 뭐 한 8년 정도 이렇게 기르면은 이걸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심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그, 이 남서울 그 화훼단지라고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이 소나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뭐 반송이라고 해서 이제 뭐 이거를 물어보니까 뭐 조그만 거 하나에 뭐 한 3만원, 5만원씩 이렇게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모종이 얼마냐 그랬더니 얼마 안 되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걸 심어서 기른 다음에 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를 받으면은 경제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소나무를 이제 모종으로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모종을 구입해서 여기다 심었는데 아무런 계획이 그렇게 없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모하게 소나무를 선택했던 것. 그러니 지금 9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이걸 생각해 보면 한심할 따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이제 귀농이나 귀촌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계획을 세운 다음에 뭐 오시는 분도 있지만은 처음에 저처럼 그냥 별로 생각 없이 그냥 계획도 별로 안 하고 그냥 와서 실패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 소나무를 이제 제가 뭐 그냥 놔뒀으면 제 키보다 어떤 크게 자랐었을 거예요. 뭐 다듬어 놓은 것도 있고 이제 안 다듬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이제 가을이 오기 전에 이제 이것도 좀 다듬어야 됩니다.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손질을 못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키가 낮은 조경용으로 이제 재배를 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형태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만은 손질이 안 되면 이렇게 모양이 흐트러져 있어요. 근데 또 잘 다듬어 놓으면 지금 보시는 소나무와 또 다릅니다. 그런데 가끔 이제 오셔서 이 소나무에 대해서 뭐 물어보는 사람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 소나무 산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잘 길러서 소나무를 팔아야 되는데 아 그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이쪽에만 남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좌측 뒤편으로 이제 남아져 있는 것이 한 100여 그루 아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길 옆에랑 이렇게 해서 그냥 막 그냥 파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그때 9년 전에 심은 소나무들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귀농을 하실 때는 저처럼 무모하게 하지 마시고 계획을 잘 세워서 귀농을 하셔서 영농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이제 제가 앵글을 잠시 돌려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오가피 나무가 있는데요. 이 오가피 나무를 곁들여서 심었어요. 요것도 9년 돼 가는데요. 요거는 정확하게 8년이 됐어요. 그 1년 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다른 데 가니까 약초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이제 이 가시오가피를 소개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이라든지 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아 오가피 나무가 또 좋다고 또 그러는데 그것도 심고 싶은 충동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이거 알아보던 중에 후배도 그렇고 또 선배도 그렇고 아 이거 한번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킬로그램당 단가가 또 일반 농산물과는 달리 값이 괜찮고 그래서 심었는데 요거는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시오갈피하고 소나무를 이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데요. 제일 먼저 실패했던 요인은 내가 생각한 것만 집중적으로 밀어붙여서 했던 거예요. 다
다른 분들이 소나무를 사겠다는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오과피는 그런대로 소비가 좀 되고 그래서 지금 뭐 이쪽에 이렇게 쭉 심어놨는데 여러분들께 판매할 양이 이제 부족한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재배는 할 수 있는데 번식이 아주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뿌리 번식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으로 이제 뭐 번식을 해야 되겠는데 원활하게 번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한쪽이 잘 되면 한쪽도 잘 되는데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한쪽은 또 잘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제 경우에 지금 안 되는 부분을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이 소나무에 대해서 이걸 판매를 해야 되겠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보기 싫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야 이게 때가 되면 누가 와서 이걸 물어보겠지 그런 또 기다림 속에 이제 이 소나무를 9년 동안 이렇게 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어떤 분하고 또 통화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이제 나이가 자꾸 먹어가니까 오랫동안 이 영농 활동을 하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육체적으로 힘들어서 버거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제가 5년 정도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면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운영하면서 또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 이유는 장담하기가 어렵다 이런 생각도 해봐요. 왜냐면은 건강이라는 것은 누가 단언해서 야 이건 몇 년 동안 계속 건강할 거야 야 이거는 몇 년 안에는 건강하지 못해서 이 일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은 그와 달리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급변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이미 계획했던 것을 다 손 놓아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힘들어서 다듬어 왔고 지켜온 이것을 계속할지 또 계속 못할지 이런 생각도 요새 가끔 하게 돼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이 와서 이런 걸 또 안 하려고 그러고 또 제가 안 한다면은 또 다른 분이 이제 와서 이거를 운영을 하면 또 잘 되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실 분이 나타나실지 또 제가 뭐 더 오랫동안 건강해서 이걸 계속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오늘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농촌에서 생활하시기는 그냥 꿈처럼 그렇게 쉽진 않아요. 너무 힘들고 또 힘든 만큼의 대가를 얻어내기도 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산적해 있어요. 제가 금방 이 소나무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9년 동안 10원도 안 나오고 그냥 이렇게 있는 걸 봤을 때는 경제성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뭘 해서 돈이 돼야 되는데 돈하고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 소나무만 보면 또 참 가슴 아플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랄 동안 뭐 한두 개라도 팔아봤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이 판매 전략도 제가 갖고 있지 않았었어요. 다른 거에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뭐 방치된 그런 상태로 오늘까지 왔었습니다. 오늘은 오후에 그냥 제가 있었던 이야기를 영상으로 소개를 해봤는데요. 아직 귀농을 하지 않고 또 귀농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잘 생각하신 다음에 영농 계획을 잘 세워서 농촌에서 와서 생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와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라 해도 동반자가 또 동조를 해줘야 돼요. 혼자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재 농촌 생활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땅만 파서 돈을 버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홍보를 해서 농산물을 직거래를 해서 생산된 농산물들을 부가가치 높게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다른 전업농들은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농사를 많이 짓지만 개통출하를 해서 농산물을 이제 공급해 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귀농이나 귀촌에서 생활을 하시려면은 경쟁에서 우선할 수 있는 방법 또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오셔서 생활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영상을 찍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색다른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